어떻습니까? 일단 이렇게 액세서리 세트와 메카 테스트 2의 구성이 이거로 어? 비슷한 거 아닌가?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피규어를 보여드릴 것인가.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맨날 오래 기다렸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여기. 수영.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3. 토니 스타크 메카 테스트 2 되겠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나온 지가 꽤 됐고, 소장하지도 꽤 됐지만, 예, 이 박스 안에 정말 잠들어있던 녀석을 이제서야, 네,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수영, 요, 비슷하죠? 자, 메카 테스트 2입니다. 메카 테스트 1은 예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거 이제 재발매가 돼요. 요 친구는 아직 뭐 재발매 소식은 없는, 네, 메카 테스트 2 되겠습니다. 뭐 시세가 진짜 쌀 때는 뭐 30만원 초반에도 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피가 붙어서 60만원에 구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이언맨 3, 네, 우리나라에서도 9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이제 아이언맨 1, 2를 못 보신 분들이 3를 보고 이제 다시 역주행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4월에 개봉을 했으니까 아이언맨 3 나오지도 벌써, 네, 9년이 넘었습니다. 초창기 그죠? MMS 191번 때거든요. 지금 600번 때가 넘어가는데, 네, 요때에 또 명작들이 또 있습니다. 요거 딸랑 보여드리고 끝나면은, 아, 또 이상한 준비가 아니죠. 토니 스타크의 작업실을 딱 꾸며놨어요.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홀 오브 아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홀 오브 아머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한 개요? 아니요. 마크부터 마크 세븐까지 있어야 되죠. 일곱 개를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박스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토니가 뒤돌아서 딱 피로필 얼굴을 보여주고 빨간 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숨어있지만 여기 아이언맨, 손상된 아이언맨 수트가 하나 보입니다. 요게, 네, 정확하게 마크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다, 3. 아니면 말고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캐스트 앤 크루 있고, 또 이렇게 왼쪽에는 토니 스타크의 피규어가 이렇게 실루엣이 보입니다. 자, 한번 열어서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와, 많다 많아. 엄청난 파츠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몇 년째 뜯어보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나 자신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층, 2층 구성이에요. 아래층은 이렇게 메카 테스트를 하는 바닥면이 이렇게 보이고요. 위쪽에는 뭐 토니 스타크와 함께 뭐 더미, 테이블, 기타, 루즈들이 보입니다. 자, 일단은 베이스부터 깔까요? 그렇습니다. 베이스부터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간의 압박으로 또 처분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 센터는 딱 보시면은, 네, 우리 초창기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죠? 그런 아이언맨 전용 스탠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 스탠드를 바탕으로 각각 다 3개씩 세트 바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 오. 그리고 요것도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뭐지? 아우, 이제 노안이 왔나, 이거? 아우, 라이트를 켜면, 요렇게. 이렇게. 자, 요거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자, 바닥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 3개. 그러니까 계단, 내려가는 계단 느낌 3개, 그다음에 받침대 3개가 되어 있어요. 요거 조금 불편하니까 요거는 제가 하나 미리 빼놓고 진행을 할게요. 얘는 뭐냐? 아,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요거는 요렇게 까만색에도 되고 뒤로 뒤집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바닥면까지 다 둘러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층 구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톤입니다. 그리고 또 초창기 톤이 보는 모습도 꽤나 재미가 있습니다. 요렇게. 토니 스타크 형님. 네. 전체적인 이제 뭐 수트 입기 전에 사복 입은 모습, 약간의 위에는 그런 쫄쫄이 트레이닝 뭐 이너 같은 걸 입은 모습, 아래는 그냥, 예, 블랙 진 같은 걸 입었어요. 오, 전체적으로 약간 근육도 좀 더 빵빵한 느낌이고, 여기서 또 특이점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크 리액터가 또 불이 들어오는 거죠. 토니 스타크는 또 이
불빼면 또 시체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뒤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사마귀처럼 하나 나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건전지 들어가는 투입부가 있습니다. 탈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원하게 까보니까 안에 네 토니 스타크의 알몸까지 공개를 해봤고요. 건전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정말 또 다시 펴야 되네. 사우나 대충 할 거냐? 이너도 센스 있게 구멍은 뚫어줬어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 두 겹을 해버리면 이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안에 이너는 구멍을 뚫어놓은 모습. 자, 다시 한복을 한 모습입니다. 이제 알몸을 봤기 때문에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은은하게 파란빛이 가슴에 들어옵니다. 뭐 이 수술대 같은 거, 이 쓰댕처럼 보이는 바퀴 달린 의자입니다. 실제로 바퀴는 굴러갑니다. 그리고 뭐 메카 테스트 1에서도 나왔던 더미. 이 더미가 이걸로 막 캠코더를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쵸? 추억의 더미. 제가 지금 이 위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파츠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바로 아이언맨 3에서 나왔던 워크샵 액세서리 세트인데요. 이런 핫토이가 있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것도 핫토이입니다. 이렇게 네, 안쪽에 그 아이언맨 3에 관련된 이런 장비들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 상당 부분이 이 메카 테스트 2와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 사시는 분들은 중복으로 사시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네, 저는 또 이런 새로운 것들은 또 여러분께 또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또 그런 사명으로 네, 예전에 또 구입을 해놨죠. 액세서리 세트 002번이네요. 네, 요거는 MMS가 아닌 ACS002번입니다. 요거도 같이 꺼내서 또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안쪽에 하나하나 올려보겠습니다. 바꿔 끼울 수 있는 헬멧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딱 꺼내자마자 드는 생각은 요거는 마크 42용은 아닙니다. 마크 6이나 마크 7 헬멧으로 보입니다. 장비들을 그냥 턱턱 걸쳐 올려만 놔도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장갑 파츠도 올려놓고 목링도 올려놓고 이 손 파츠가 하나 있어요. 요것도 네, 마크 42 손 파츠는 아니고 그죠? 또 이전 버전의 손 파츠 드립니다. 마스크가 하나 더 들었고 여기 이런 이제 드라이버 이거는 벤치 이거 프라이야 너무 옛날 사람인가? 이렇게 또 피복 전선들 하얀색, 파란색 그리고 이 캠코더 캠코더 여러분 움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이 요즘에 뭐 네, 누가 캠코더 뭐 쓰시는 분들 뭐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추억의 캠코더 오 그래서 이거를 더미가 이렇게 찍잖아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네 어우 그리고 이런 설계도 아 이런 거 너무 사랑하죠. 와 도면이 3개나 있어요. 저는 마크 42에 관련된 설계 도면인 줄 알았는데 요거는 그 이전 설계 도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턱턱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리가 모자른다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좀 안 쓰는 애들은 밑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 있죠? 이런 식으로 손 파츠를 보여드리면 자연스럽게 펼친 손 한 쌍 외에 약간의 그저 종이 같은 걸 잡을 수 있는 좀 얇은 걸 잡는 손 한 쌍 그리고 이렇게 주먹 쥔 손 한 쌍에서 맨손은 세 쌍이 들어있고요. 그거 외에도 또 아이언맨 마크 42의 손 파츠들이 또 있어요. 검지와 엄지가 금색으로 되어 있는 요 손 한 쌍 전지가동 손으로 들어있고요. 똑같이 전지가동 손 한 쌍이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손을 꺾어 있는 구멍이 하나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펼쳐내린 구멍이 있어요. 리펄서 발사하는 느낌이지만 전지가동 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먹 쥔 손이 하나 있어야겠죠? 주먹 쥔 손은 이렇게 지금 전원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손 파츠가 세 쌍이고 전원 파츠가 한 쌍이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리펄서를 발사할 수 있는 또 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꺾어진 덮개가 한 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바꿔 껴볼게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살살살살 잘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깜짝이야 자석이네요. 시꺼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포즈를 할 수 있고 이 포즈를 해야 되면 앞에 그 홀로그램을 보일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약간 그죠? 드래곤볼 스카우터 같은 데서 좀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제 다리 쪽을 봐야 됩니다. 다리 쪽. 이거는 그냥 키우는 건가 봐. 이런 식으로 한 쌍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은 이제 수트로 교체를 해주는 거고 다리는 뽑지 않고 씌워주는 거네요. 요거 한 쌍 외에 이렇게 다리 날아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와서 막 갔다가 막 꽂잖아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을 이렇게 다리 파츠와 좀 작은 건 팔 파츠 네, 이렇게 두 개를 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탁 다리 꼬부려서 이렇게 딱 받는. 뭐 이 맛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딱 갖다 꽂는 느낌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토니가 표지 모델로 있는 잡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뭐 몇 장 들어가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 잡지도 이런 데다 딱 올려놓고 얘랑 얼만큼 비슷한지 이 친구도 한번 뜯어볼게요. 야 요거도 보시면 요런 구성인데 굉장히 귀여워요. 아, 벌써 중복이 하나 나오죠. 야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 너무 똑같은데? 이런 거 다른 거 좀 있긴 하네요. 그때는 좀 원시적입니다. 이렇게 그죠? 클립 같은 걸로 고정을 해놔서 얘를 떼주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죠? 팔에 꽂는 메카테스트 1에 있던 느낌의 네, 이런 파츠들 구성이 있고 이전 수트라고 보이는 손, 리펄서 발사하는 손이 한 쌍이 또 들어가 있고 이거 뭐 스티커 작업은 해야 되지만 이것 역시 그죠? 배터리 충전되는 네, 이 3종은 똑같아요. 손에 꽂는 그죠? 휴대용 리펄서 있잖아요. 간이 리펄서. 그거는 뭐 약간 프로토타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손에 꽂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불은 안 들어오지만. 프린팅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느낌의 설계도 같은 거 이렇게 세 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이런 데다가 넣어주고. 잡지가 두 권이나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 두 권도 아까 네, 보여드렸던 잡지랑 달라요. 그죠? 그러면 뭐 이거 안 팔아도 되겠네. 다르니까. 중복되는 홀로그램 헤드셋 하나 더 들었고요. 이번에는 헬멧이 이렇게 네, 아예 거치대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열어주면 와, 그죠? 안쪽에 아크리에이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걸 또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아이언맨 3마크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한 발 남았습니다. 데미지를 입은 네, 헬멧입니다. 안쪽도 이렇게 센스 있게 비워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느낌 있죠? 이런 데미지 헬멧들까지. 자, 양쪽을 이렇게 좀 비교해놓고 보면 워크샵 악세사리 세트와 메카테스트 2의 구성이 비슷한 듯 또 좀 다릅니다. 물론 중복되는 구성들도 있지만 네, 약간 파츠가 다르기 때문에 네, 처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또 전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쪽을 좀 꽉 채워야 됩니다. 이 빼판이 조금 또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홀오브 아머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또 이런 것도 언박싱 해봐야 또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아실 것 같아서 즉석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거도 핫토이 정식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스탠드 봉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미 내가 꼴찌여가지고 다 열어볼 사람들 다 열어봤겠지? 아 이렇게 크고 뒤집었어. 얘는 뭐냐, 앞에 앞유리예요. 근데 실제로 유리는 아니고 생자발이 네,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안쪽에 요거를 꽂으면 된다. 그리고 건전지도 들어가고 이게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다 맞물려요. 딱딱 맞물리면 선 하나로 모두가 불이 들어오는 걸 또 해볼 수가 있는데 쫙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멋지네요. 야, 이거 나 얼굴 겨우 나오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마크 41을 하나 같이 세워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에 제가 여기다가 라이트도 다 넣고 홀오브 아머 전시된 모습까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또 마지막 영상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니, 목 없는 귀신 같아.